애니멀로 TV. 안녕하세요. 애니멀레이 DK입니다. 60초 열두의 상식 2편으로 돌아왔는데요. 2편에서는 군영을 잘하는 물고기 TOP5를 선택했습니다. 자, 첫 번째 물고기로는 라스보라 헤테론 월퍼랑 라스보라 헨겔리가 있는데요. 요거는 하나로 칠게요. 끝에서 끝으로, 끝에서 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군영 습성을 보여주는 물고기고요. 두 번째로는 러미노즈 테트라입니다. 수류의 방향을 따라서 요렇게 무리 지어가지고 무한대인가요? 네, 이런 느낌으로 수조를 왔다 갔다 하고요. 중앙에서 특정 부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네, 세 번째는 그린네온 테트라인데요. 끝에서 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. 기본적으로 군영하는 물고기 세 번째에 제가 랭크를 시켰습니다. 네 번째입니다. 군영의 대명사격인 물고기죠. 코리더라스 하스타투스인데요. 진짜 이렇게 공처럼 피쉬볼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. 피쉬볼을 만들어서 이쪽 저쪽을 다니는 모습이 멋있고요. 하스타투스의 군영을 보시려면 구조물이나 이런 레이아웃이 없어야지 더욱 잘 보실 수 있습니다. 네, 마지막 다섯 번째에는 제가 레인보우 피쉬들을 랭크시켰습니다. 이 친구들은 인공적인 조건을 하나 달아주시면 군영을 잘하는데요. 바로 수류모터입니다. 그 앞에 수류 쪽을 향해서 이렇게 모여서 헤엄을 치거든요. 이런 습성을 보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수류를 좀 더 추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TOP5에 랭크를 시켰습니다. 아무리 군영을 잘하는 물고기라도 어항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그 습성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 2자 이상 석자, 넉자로 가셔야지 이 군영하는 물고기들의 습성을 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. 60조 열대 상식 2편 군영을 잘하는 물고기 TOP5 알아봤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애니멀로 TV.